페리의 헬로 토이. 페리의 헬로 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헬로 친구들, 페리예요. 친구들, 오늘은 메카드볼 29화. 오, 할머니가 지내던 창고에 불이 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일지 페리와 함께 리뷰를 보러 가봅시다. 신중. OMS 세터와 싸울 때 무기가 전혀 안 통했다고 해서 알아봤는데 컨버전스 에너지 때문인 것 같아. 지금까진 컨버전스 에너지로 공격만 하는 줄 알았더니 방어도 가능했어. 즉, OMS 세터를 이기기 위해서는 컨버전스 에너지가 필요하다. 컨버전스 에너지가 뭐길래. 연습에 연습! 세라 언니는요? 뭔가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나 봐. 아무래도 용궁이 파괴되면서 마음이 흔들린 거겠지. 하긴 저도 부서진 용궁을 보고 충격받았으니까요. 그런데 블리츠, 넌 어째서 용왕 폐하께 봉인된 거지? 제가 세상을 더 알고 싶어서 전기 가오리 등에 타고 여러 바다를 돌아다니다 3년 만에 용궁으로 돌아왔는데. 이봐 친구들, 내가 왔다고! 나 블리츠야! 응? 아니, 다들 왜 나만 보면 틀어놓는 거지? 그거야 블리츠, 네가 전기를 빠지직 쏘니까. 용왕 폐하! 저 블리츠! 돌아왔습니다! 블리츠, 용궁을 떠날 때도 말썽만 부리더니 돌아오자마자 또 사고를 치는 게냐? 사고라뇨? 전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오해입니다, 오해! 귀엽고 용왕님까지 감전시키는 블리츠! 아이고... 이 녀석이 감히 나한테까지! 블리츠, 용궁의 평화를 위해 널 봉인하겠다! 알고 보니 3년 동안 전기 가오리랑 함께 다니는 바람에 몸에 전기가 쌓인 거예요. 그래도 그 전기 덕분에 우리가 OMS로부터 살았던 거군. 맞아. 어제는 운이 좋아 살았지만 운이 계속 좋으란 법은 없어. 컨버전스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전까진 말이야. 우리의 주적은 바다 쪽 메카니멀, 그리고 이들의 본거지는 다음 목표군요. 호호, 할머니가 있는 곳이 목표? 용궁을 습격한 후에 OMS 관련자 전원에게 비밀 문자가 전달됐다고 합니다. 내용은 드디어 그날이 왔다. 그날이라니. 바다와 전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OMS에 대한 정보는? 위원들 명단 일부 확보했지만 위원장은 아직 누군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빨리 서둘러. 저들은 이미 전쟁을 시작했으니까. 우리 창고 위에 저 무는 메카니멀이 있다고? 이럴 수가. 이것으로 오늘 수업은 저긴 구두과 창고 쪽인데 설마 OMS가? 영웅아! 폭발 소리가 난 구두과로 곧장 달려간 악한가 영웅. 오, 할머니 무사하세요. 오, 할머니! 할머니! 대답해 보세요, 할머니! 영웅아, 불 속에 누가 있어? 저건! 어디로 도망갔나 했더니 여기 있었군. 네가 오할머니를...
악한 격해 악한 레이드! 레드론 오그 파이트! 영마, 여신님은? 몰라. 내가 왔을 땐 창고가 이미 불타고 있었어. 용궁도 모자라. 삼신님까지. 베가볼트 블레이드 스톰! 그런 걸로는 소용없다. 라이트닝 스톰! 세라야, 내 공격을 다 막고 있어. 그렇다면 일렉트릭 필드! 블리츠, 용궁에서처럼 본때를 보여주는 거야. 간다! 블리츠! 하이퍼 캐논! 준비해! 메카니멀 고! 그랜드볼 셋! 하이퍼 캐논이라면 강한 레드론을 상대할 수 있지 않을까? 컨버전스 힌! 아, 이빌 블레이드! 또다시 컨버전스 에너지를 쓰는 힌! 주는 레드론 너무 강해. 마지막이라 알려준다. 내 이름은 빈 라인하트. 나는 레드론이다. EMP 필드. 이건 제발 도와줘. 컨버전스 힙. 메가볼트 썬더볼 대치! 야호! 드디어 통한 세라의 컨버전스 에너지 기술! 이것들이! 레드론 공격해! 잠깐만, 빈! 에너지 팩에 문제가 생겼다! 뭐야? 운 좋은 녀석들! 영웅아, 괜찮아? 구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후호 할머니는... 걱정하지 마. 후호 할머니는 여신이잖아.
조사하셨군요. 원래 영리한 토끼는 굴을 여러 개 파는 법. 그나저나 용궁에 이어서 나까지 공격하다니. 오랜만에 내 승부욕을 자극하는구나. 이 OMS 녀석들. 페리의 메카드볼 사전 썬더버드 대시. 대가볼트의 컨버전스 기술로 에너지 형태의 새를 날려 상대를 공격한다. 그동안 OMS 세터인 빈과 싸울 때 세라의 기술이 전혀 통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컨버전스 에너지로 방어를 하고 있었기 때문. 그 이유를 깨닫고 컨버전스 에너지를 이용한 기술 썬더버드 대시로 레드론에게 처음으로 강타를 날렸다. 점점 본색을 드러내는 OMS 일당. 메카드볼의 힘으로 세계정복을 하겠다고? 그럼 우리도 메카드볼이 더 필요해. 마보리단에게도 질 수 없지. 어? 저 여자아이는 또 누구지? 도무지 빈틈이 없는 엄청난 힘이야. 새로운 세터 미두리를 막아라. 메카드볼 30화 두 번째 OMS 세터 리뷰도 기대해주세요. 안녕.